자, 2021년 5국공 제1순환 사회복등위 촬영을 시작합니다. 답안지 한번 볼까요? 업무적격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이죠. 질문과 관련하여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깔끔하게 잘 썼네요. 일반론 쓰고 있습니다. 법률의 범위도 같이 쓰는데 정 안되면 줄 처리해도 돼요. 뭐 따라서 처분의 근거법규에 관련법규에 의한 계집구 법률상 이익, 이때 구체적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또는 경쟁의 자유 등 구체적 기본권이 포함된다. 한두 줄? 두 줄에서 세줄 정도라도 써주세요. 법률의 범위까지,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의 범위. 한이 정도가 좋아요.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구체적 목차 좋네요. 줄곧고 경합자 소송 인정 여부 좋습니다. 경합자 소송 인증 이게 이제 실전 목차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분석하는 답안지예요. 제3자 소송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로 경쟁 관계 있는 자 기존 업자가 신규업을 다투니까 경합자 소송 해당된다. 의 인정 여부 경합자 소송이란 아주 답안지를 잘 풀어가고 있네요. 판례를 좀 정확히 써야 돼요. 수익적 처분의 근거법규, 종례도 써주면 좋겠습니다. 종례 학설 판례, 종례 판례도 마찬가지였죠. 기존 업자가 특허 기업이면 특허면 인정, 강화상 허가면 부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지금 이 내용이죠. 그런 허가인지 특허인지를 불문하고 처분의 근거법규가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느냐? 자, 키워드 현출 아주 좋습니다. 종례 논의도 간단하게 써주면 좋겠다. 따라서 종례 논의 때문에 사실은 허가인지 특허인지도 간단하게 논의해 주는 것도 사실 뭐 가점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절대 많이 쓰면 안 돼요. 절대 많이 쓰면 안 된다. 여기서는 특별히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 질문 위주로 써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줘도 좋아요. 사안의 경우에는 뭐 많이 쓰지 말고 한세줄 정도 써주면은 뭐 좋은 답안지가 되겠네요. 결국은 쓸건 많죠. 어떻게 압축해서 쓸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도 우리 채점자가 잘 얘기해 줬네요. 분뇨 수주 운반 허브에 관한 이사건 허가가 특허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논의해 줘도 좋은데 최근에 판례에 따르면 이런 논의의 실익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도 종례 논의를 취하는 학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뭐 종지부가 찍어졌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교수님의 교과서에는 아직도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분량 조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허가인지 특허인지에 관해서 만약에 검토해서 지금 판례처럼 물리적 해석을 우선시하는 견해를 취한다면 그러면 허가인지 특허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거든요. 그래도 종례 논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주면 의미가 있겠다. 그 정도 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원초분쟁의 재결주의, 재결고연위법의 의미, 그리고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19조 본문이야 단서냐, 이게 두 개가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거, 논리, 맥락을 형성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원초분쟁의 재결주의를 써주고, 사안의 경우는 결국 이 사건 법률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은, 하수도법은 재결주의를 취하는 특별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원초분쟁의가 적용되고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인용재결에 대해서 갑이 다투는 경우에는 19조 단서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한 위법의 의미를 논의하는 거예요. 자, 이 논의에서 이 논의로 넘어가는 논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 논리에서는 이 사건 참조조문, 여기는 하수도법이었는데, 다른 시험으로 나오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인 무슨 무슨 법은 재결주의를 취하는 개별법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원초분쟁에 따라서 인용재결을 다툴 수밖에 없다는 점. 자, 이거 기억하세요. 사안에서는 꼭 써야 된다는 게 뭐였어요? 취소 인용재결. 취소 재결이죠. 취소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취소 재결의 형성력, 효력도 언급해 주면 좋겠어요. 갑에 대한 수익적 처분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소멸하죠. 실효, 효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따라서 소외 대상이 취소 대결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취소 인용제기를 다투어야 되는 사안이라는 걸 언급해 주면서 만약에 재결주의를 취한다면 당연히 얘가 소외 대상이 되지만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19조 단서에 해당되어야지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단서에서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취소 인용 재결을 다투는 입장에서는 취소 재결의 형성력에서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실효, 즉 소멸됐기 때문에 다투는 건데 자신의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뭘 주장한다? 내용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 자,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일단 목차를 암기를 해야죠. 원천문제 재결주의, 재결의 고유한 위법, 그리고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으로서 19조 단서 적용, 이런 목차 암기를 해놓고 논리를 누가 잘 잡느냐, 여기에서 점수가 결정이 될 겁니다.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은 취소재결의 형성력으로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취소재결을 다투어야 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처문제를 취하기 때문에 19조 단서에 해당될 때만 다툴 수 있다. 근데 19조 단서에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만 다툴 수 있는데 갑은 지금 인용재결의 내용상 하자를 다투려고 하므로 이러한 내용상 하자가 19조 단서에 고유한 위법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런 논리 연결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잘 썼어요. 논리만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다음, 적자 변경 재결이 있는 경우 소외 대상인데 의의를 써줬네요. 근데 적자 변경 재결인지 의의 개념 요소로 직접 포섭하면 어떨까요? 사안은 몇 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런 과징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자 변경 재결에 해당된다는 점, 이것이 질적 변경으로서 새로운 처분이 실질이 있다는 견해와 심판법 47조 2항에 따라서 사실상 일부 취소이므로 사실상 소극적 변경이 불가하다는 견해, 전자에 따르면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에 후속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어야 되고 전자라면 변경된 단초 처분 줄여서 남은 원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 바 이하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가면 좋겠네요. 즉 무슨 말이냐면 문제점을 지금 쓰면서 여기다 적어도 좋아요. 1번 문제점, 2번 학살 및 판례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점을 검토 및 소결 또는 우에다 쓰는 이유는 문학판금을 기계적으로 쓰면 교수님들이 잘 안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에서 써서 논리 연결을 지금 하든지 아니면 아예 문제점을 쓰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쓰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인지 그러면 이런 적극 맞다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인지 이게 사실 문제점에 쓸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적극적 변경 재결이 새로운 처분의 실질, 즉 질적 변경에 의한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다는 견해, 그리고 심판법 40조 2항 등에 의해서 새로운 불리기가 없으므로 사실상 소극적 변경이 불가하다는 견해가 있는 바, 전자의 경우에는 후속 처분이, 후자의 경우에는 남은 원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견해 다툼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나서 적극적 변경 재결이 있는 경우 소외 대상은 뭐냐, 이렇게 논리 연결을 하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잘 썼어요. 의의를 썼는데 지금 설문에 있는 처분 이름 같은 것이 좀 명확하게 나와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분 이름이 좀 나와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잘 썼어요. 심판법 47조 2항 언급해 준 것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아예 포섭에다 여기는 썼네요. 포섭에다. 뭐 이것도 좋습니다. 아예 검토 및 소결 부분에다가 그런 적극적 변경 재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써줬네요. 날짜 나오면 날짜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재소기한 일반론, 학사 및 판례. 물론 여기에서 이 논리를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소외 대상에 따라 재소기한 기산점이 결정되는 거죠. 잘 썼습니다. 자, 아주 깔끔한 글씨체네요.
경험자 소용에서 원고적 기여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쟁점을 정리는 한두줄 내지는 세줄 정도 써주면 되니까 경업자 소송의 원고적 기여 왜 문제가 되는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라는 거죠. 제3자 소송 중 경업자 소송이 문제된다. 물론 부수 쟁점으로 뒤에서 찾아도 좋습니다. 일반론, 법률의 범위는 목차를 따지 않을 것 같으면 줄 처리를 하세요. 목차를 간단하게 쓰든지 또는 줄 처리한다. 자, 포섭은 좋았습니다. 포섭 좋았고요. 의 써주고. 판례를 놓치지 않는데 종례 논의도 좀 써주면 좋겠어요. 여기도 이제 써줬네요. 법적 성질을 간단하게 검토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조문 연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담 경쟁 방지 취지가 있다. 좋아요. 원고적 기여에 충격되죠. 이거 어떤 답안지 보니까 이제 원고적 기여 부전된다고 쓴 답안지가 있었는데 원고적 기여 인정되는 걸로 가야 돼요. 아, 원고적 기여 부정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까 앞에 답안지가 그랬나요? 자, 어떤 답안지 보니까 원고적 기여 부정된다 뭐 이렇게 쓴 답안지가 있던데 인정되는 걸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서는 사실 원고적 기여 인정 안 되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변호사 시험에서 아주 특이한 형태였는데 그런 게 아니면 웬만하면 원고적 기여 인정돼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거니까 웬만하면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고려했을 때 A 주식회사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어 이 표현은 공익 목적을 고려할 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이건 조금 표현이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과당 경쟁 방지 취지가 인정되면요. 그러면 A 회사의 기존의 허가에 따른 영업상 이익이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된다는 취지입니다. 즉, 사회포 취지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즉, 과당 경쟁 방지 취지가 있으면, 당연한 정도로 초과하는 이런 경쟁을 방지하는 취지가 있다면, 그러면 이 사건 처분으로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써줘야 돼요. 여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네요. 원천문제 제기해주에 쓰고 사안의 경우 자 하수도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밖에 없는 하수도법 이렇게 분명하게 써줘도 좋겠고 조문을 이렇게 표현한 건 인용재결의 형성력 특히 취소 인용재결이니까 취소 재결이라고 써도 좋아요. 측익적 처분은 실효되었고 그리고 내용상 하자 19조 단서에 따라서 재결의 하자가 문제되고 그리고 원처분에 없는 위법성을 인정한 취소 재결의 내용상 하자가 문제된다. 다시 한번 원처분에 없는 위법성을 인정했으니까 취소했겠죠. 원처분에 없는 위법성을 인정한 취소 재결의 내용상 하자가 문제된다. 여기는 지금 논리를 잡으려고 한이 부분이 상당히 좋네요. 재결 고유한 위법의 의미 써주고요. 여기서 이제 검토 쓸 때. 아, 여기도 논리가 좋네요. 재결의 고유한 하자의 내용상 하자가 포함됐는지에 따라서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 소송의 논리적 연결점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조 단서의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내용상 위법이 포함되므로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인용재결의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인용재결의 이런 하자는 19조 단서의 고유한 하자에 포함되므로, 그러므로 뭐 A는 19조 단서에 따라서 재결 취소를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상당히 심플하게 썼는데 내용의 어떤 논리 연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네요. 굉장히 심플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 뭐 이런 답안지가 상당히 좋은 답안지죠. 읽기도 편하고 짧고 굵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답안지입니다. 상당히 좋네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는 뭐 써줘도 되는데 쓰더라도 압축적으로 쓰고. 또는 뭐 생략해도 뭐 상관없어 보입니다. 설문에서는 중요한 것은 적극적 변경 재결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것을 개념으로 정확하게 포섭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 부분을 여기서도 소결, 검토 및 소결 이 부분에서 지금 써줬는데 아주 논리가 상당히 우수하네요. 답안지가.
일반론 차원에서 의의만 지금 써줬어요. 이렇게 써도 돼요. 문제점에서 적절 변경 재결이란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런 다툼이 있다. 쟁점에 관한 일반적 논의로서의 문제점을 써주고 포섭할 때 교수가 잘 읽는 소결, 특히 검토 및 소결 같이 묶어줘도 좋은데 어쨌든 교수가 꼭 읽어야 될 부분에 내공을 집중시켰어요. 이런 답안지는 아주 고득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답안지입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안 띄웠으면 좋겠고 들여쓰기를 좀 표시해 주시고 뭐 일반론은 사실 뭐 여기서 일반론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문만 정확히 표시하세요. 조문만. 후속 처분의 소외 대상일 때는 후속 처분서 송달 시가 재소기한 기산점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20조이랑 후속 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본문으로 갈 텐데 뭐 이건 이런 조문까지만 안 써도 됩니다. 남원원 처분일 때 이렇다. 판례는 다소른. 자, 논리 연결은 필요해요. 여기서 본인이 변경된 당초 처분의 소위 대상이 된다고 봤다면 본인이 취한 견해에 따른 결론을 우선적으로 좀 내주고 다만 판례에 따르면 해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변경된 당초 처분의 소위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다소를 먼저 써버렸어요, 지금. 일단 본인이 취한 학설에 따라서 결론을 우선적으로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견해는 다만 하면서 뒤에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뭐 판례 다수를 다 쓴 거 나름대로 이런 답안지도 교수님한테 어필이 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취하고 있는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만 다만 다설에 의하면 다설이란 말 쓰지 말고 후속 처분설에 의하면 소외 대상이 후속 처분서 송달 시인 날짜가 있으면 날짜 꼭 써주고 이렇게 되므로 실익은 어디 있다? 실익 썼나요? 재소관이 도화되지 않았다. 여기서 따라서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 27조죠.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왜? 재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으니까. 실익을 정확히 써주세요. 실익. 그리고 날짜 이렇게 써주는 거 아주 좋아요. 날짜는 꼭 써줘야 됩니다. 지금 본인은 여기는 지금 판례로 지금 간 것 같은데 판례 뭐 저 안 되면 판례에 따른 견해 본인이 취한 견해에 따라서 결론 내고 다만 다소이란 말을 쓰지 마세요. 후속 처분설에 따르면 이러이러함으로 재소에 도화되지 않아서 재소기간 기산점과 관련해서 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또는 국민의 권익구제에 유리하다는 그러한 실익이 있다. 측면이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꼭 써줘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이건 지금 일반론인데 차라리 그러면 여기다 그냥 문제점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문제점이라고 써주고 뭐 판례의 경우 뭐 이렇게 이건 좀 같이 이렇게 써줘도 좋겠네요. 조금 일관성이 좀 보이게 목차 구성만 조금 다르게 하면 좋아 보입니다. 자, 기타 소송 요건 뭐 좋은 답안지였어요. 참조할 게 많네요. 큰 목차는 좀 일반론으로 써주는 게, 일반론보다는 구체적 목차로 써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좀 목차가 너무 구체적 내용이 좀 없는 부분이 좀 아쉽네요.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인정 여부, 종례 판례. 종례 판례 써줬네요, 여기는. 좋습니다. 최근 판례까지. 소결, 그렇죠. 조문 언급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여기도 분뇨 소집 허가의 법적 성질이 특허인지, 이거는 종례 논의 때문에 지금 쓰는 건데, 종례 논의 때문에 쓰는 건데, 간단하게 써주는 건 좋아 보입니다. 원처분주의 재결조의 일반론 언급이라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원처분주의를 취해야 재결 고유한 위법이라는 19조 단서가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전제이기 때문에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학설 판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목차 암기는 돼 있어야 되지만 논리 구성을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 구성 좀 딱 기억하세요. 취소 판결의 형성력. 그래서 수익적 처분은 실효. 그리고 지금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19조 단서로 가야 되는데 재결을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갑이 주장하는 건 원처분에 없는 내용을 인정한 즉 위법성을 인정한 재결의 내용상하자를 주장한다. 이런 내용상하자가 그렇다면 결론 19조 단서의 고유한 위법에 내용상하자가 포함되겠느냐. 결론 포함된다.
그럼 19조 단서가 적용된다? 그러면 재결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논리적 전제가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재결주의면 19조를 안 가진 거예요. 원처분주의를 취하니까 원처분주의를 규정한 19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뭐 나머지는 그래도 일선한 답안지 쪽은 상당히 훌륭한 답안지를 썼습니다. 한 4일쯤 가니까 답안지가 상당히 좋아지네요. 참조할 것도 상당히 많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답안지의 방향성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여기저기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쓸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